오늘은 발음에 주의해야 할 철자 8개를 공부합니다. 이 단어들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발음하게 되면 러시아인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B, V, L, R, P, F, E, Y. 배와 회에 대한 발음 연습입니다. 첫 번째 배는 입술을 붙이면서 배. 두 번째 외는 위에 이빨로 아랫 입술을 가볍게 문 상태에서 아주 약한 외로 발음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지 말고 올라디보스톡이라고 발음하는 편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잘 의미가 전달됩니다. 배, 외, 바난, 바바치카, 바클라잔, 비기못, 브랏, 빌릿, 벨카, 바벼, верталет, ведро, волк, виноград, врач, воробей, ветер, вишня. L과 R에 대한 발음 연습입니다. L은 혀가 입천장 위로 붙이면서 내는 영어의 L이고 R는 R가 혀를 돌돌 말면서 구릴 때 나는 소리로서 R입니다. L, R, лягушка, лиса, лимон, лук, лампа, луна, лицо, лето. Радуга, рыба, роза, радио, рисунок, река, робот, ремень. P는 영어의 P, P로 읽지 마시고 P로 읽어야 되고 F는 윗이빨로 아랫입술을 물면서 F라고 해야 됩니다. P, F, перец, попугай, петух, пальто, персик, песня, повар. Парк, филин, фен, фасоль, фильм, фото, финик, фикус, фара. 에와 예 발음입니다. 에는 모음 변화가 없는 데 반해 유독 예에서는 강세가 없는 예는 이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 예, 에스키모, 에스칼라터, 에타쉬, 에콰터, 엑자민. Экран, экономика, енот, еда, ежевика, езда, ель, ежедневник, еврей. 지금까지 강의한 1, 2, 3강 내역의 총정리입니다. 러시아 단어에는 그 발음과 강세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유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적으로 발음될 때 나타납니다. 법칙 1. 단어의 마지막 철자에 유성음 배, 외, 개, 대, 쥐, 쥐가 들어가면 이 철자는 무성음 빼, 에프, 까, 떼, 샤, 에스로 읽는다. 예를 들면 сад, клад, муж, творог, гриб, утюг, глаз, лев, друг. 법칙 2. 단어 안에 자음 순서가 연달아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으로 나오면 모두 무성음으로 읽는다. 예를 들면 лодка, юбка, губка, вторник, автобус, завтра, ложка, книжка, вчера. 법칙 3. 단어 안에 자음 순서가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으로 나오면 모두 유성음으로 읽는다. 예를 들면 вокзал, сдача, футбол, сброс, просьба, отдел, рюкзак. 대화 때에 관한 발음 규칙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대화 때가 야, 예, 이, 요, 유, 연음부와 함께 붙어 있으면 대는 제, 때는 제로 발음한다. день, дельфин, дерево, дядя, где, диван, дождь, дети, тело, театр, тесто. Текст, телец, телефон, тигр, тетрадь. 마지막으로 강세 규칙입니다. 이미 공부해서 다 아시겠지만 강세가 없는 오와 예, 야는 아와 이로 읽는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Небо, потом, собака, корова, Москва, она, надо, это, песок, деревня. Метель, река,
звезда, сестра, язык, заяц. 다음번 강의는 러시아 필기체를 읽고 쓰는 공부입니다. 필기체는 인쇄체와 다르고 아주 읽기가 고약합니다. 쓰기 및 읽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러시아인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그 필기체 글자들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눈뜬 장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 필기체의 읽기 및 쓰기 연습을 집중해서 하셔야 합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지금 공부한 발음 법칙들을 외워두시고 활용하시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냥 모르고 단어들을 따라 읽다 보시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실 테니 너무 초장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도를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파벳 필기체 쓰는 법을 강의하겠습니다.